킹 이즈 백. 드디어 본 실력이 나왔네요. 짜포야, 난 이번 상승 보수적으로 40K 보고 있는데 넌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아, 너 같은 시부의 코쟁이가 나랑 겸상하려 하지마. 어? 같은 롱충이라고 시부의 근본 자체가 다른데. 어? 나는 고래야 시부래. 난 프로라고. 어? 그냥 내가 입절할 때까지 시부래 그림자만 밟아. 뭘 어렵게 생각하냐? 어? 평상까지 20불이었는데 세력이 단가 계산 잘못해서 짜포 살려준 거부터 개소름 돋았다. 인정? 비응식. 그니까 형님도 아시죠? 나 이거 진짜 청산가 20불 남기고 산 걸로 지금 다시 또 1억 3천 맞는 거거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야, 일단 입절하자! 아, 시부래. 나 이거 뭔가 27도 못 갈 수도 있어. 근데 진짜 형님들, 아, 일단 입절 완료. 이제 여기서 포지션을 뭘 잡을 거냐는데, 아니 야, 도대체 그놈의 갠슬러 창문에 이딴 거 의미 없다니까. 이 코린이 새끼들아, 어? 그냥 내가 숏 잡으면 숏인 거고 롱 잡으면 롱인 거야, 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 포지션이야. 50개까지는 좀 잡아줘야 인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 추석에 비트코인이 20% 올랐다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재작년 5월달에는 부처님 와가지고 뭐 한 40%가 떨어졌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개나소나 돈 벌어. 제발 그 환상에 좀 빠져나와. 어? 언제까지 과거팔이 할래? 어? 코리이들을 보면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 너무 과거를 분석하려고 그래. 현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작년 추석엔 어땠다? 어? 에휴.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어? 진짜 차트가 이제 보이니까는 매매가 XXX 쉬워졌다. 근데 야, 오늘 방세값 제대로 했다 인정들? 어? 진짜 나는 이제 프로로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욕 좀 그만해봐. 나 진짜 이제 날 좀 프로로 인정을 해줘. 나 이번 담보금 손자까지 XXX 치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남은 거 알죠 형들? 원래였으면 내 청산가까지 끝까지 보다 그냥 다 청산당했어. 내가 진짜 많이 달라졌다니까. 아가리 타는 거 보니까 곧 위로 쏘겠네? 시또리마, 여기서 내가 추매까지 하는 거 보여줘? X 상만자답게? 더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여기서 추매까지 해서 더 먹는 거 보여줘? 그래, 시청자가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다. 진짜로 시청자 형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다. 너 운 좋았다. 마지막. 야, 위아래 씨발 야무지게 발라먹었다. 담보금 1억 5천 돌파. 담보금 오늘 딱 2억까지만 그냥 좀 찍을게요. 2억까지만. 저의 실력만 보면은 담보금 솔직히 뭐 한 3, 4억까지도 내가 봤을 가능성 있는데, 그냥 2억까지만 욕심 안 내고 갑니다. 근데 내가 형님들 진짜 롱충이들 놀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장은 이렇게 한번 먹여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롱충이들이 여기서 올라오면은 또 27K, 28K 갈 줄 알고 더 존버한다니까? 진짜 이게 코린이야. 난 진짜 형님들 걱정돼서 난 말해준 건데 이걸 나보고 놀리더라 나한테. 니 같은 X 그따구로 말하냐고. 아, 그냥 기가 찼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나쁘야, 니가 이해해라. 너가 지은 일 잘하는데 어쩌겠노. 근데 나 진짜 내가 방제에 섰잖아. 나 진짜 지금 감 찾았다고. 나 오늘부터 방송에서 형님들 진짜 내 본 실력으로 갈게요. 나 진짜 좀 막 웃기려고 막 매매하고 그러지 않을게. 본 실력으로 좀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나 솔직히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다가 또 보거든? 그냥 미친 척하고 한 번 더 스위칭할까? 아, 오케이 형님들, 나 결정했어요. 이거 스위칭해야 돼, 스위칭해야 돼. 한숨 자고 스위칭해야 돼. 시발. 이 시발년 미아래 훌쩍 한번 맞췄다고 어깨 이빠이 올라갔네. 존나 킹받네. 아, 시발. 진짜 또. 야, 너는 이 한 번이라도 맞출 수 있냐? 나 진짜 말할게요. 룸을 여기서 잡고 여기서 룸 최고점에서 입절하고 여기서 숏을 잡은 다음에 이 산을 발라먹었어, 이 산을. 이거는 프로급 이상만 할 수 있는 거야. 님 비응시나 1시간봉, 4시간봉 다리 저점 부실공사 24K 체크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비응신. 정확히 멘트 드립니다. 지금 1시간봉, 4시간봉으로 분석하는 새끼들 그냥 진짜 코인 접으세요. 막말로 마진은 1분, 2분, 3분만 해도 청산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1시간봉, 4시간봉 봐서 분석해서 뭐 할래? 와, 진짜 X이다 이거 진짜. 그게 말이냐 반기냐. 어? 짜꾸야, 게리 벤슬러 연설 중이야. 비트 중에 까는 중. 야, 미 섹스 위원장 BTC 증권 아니다 제약이. 와, 그치 이게 맞지. 근데 솔직히 형님들 비트는 너무 뻥튀기가 심해. 그건 가상화폐도 아니야. 이건 그냥 게임 아이템을 우리가 그냥 사고 파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현금화가 되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가 하도 비트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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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는 이게 좀 뭐라도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뭐 리니지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야, 형님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올게요. 뿌잉 뿌잉 따랑해요. 베리 오빠, 오빠 오늘 돈 많이 딴 거 같은데 나 샤넬백 사주는 거야? 어, 엎드려 인연아. 아 씨부라, 뭔 샤넬백이야. 일단 엎드려. 어 뭐야, 마이크 안 꽂았다. 어 자기야, 마이크 안 꽂는데? 어 씨바. 어 형님들 이거 제가 연기한 거예요. 나 짜증나네 진짜. 아 신발.